오늘은 이제 첫째, 우리 유전자들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 왜 그럴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 광경을 그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그것을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전자는 이렇게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 자, 한번 봅시다. 이제 보시기 전에 요거는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 염색체는 뭐냐고 하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뭘로 구성이 되냐고 하면 조금 이거를 확대해 보시면 염색체 뭐가 나와요? 실이 나와. 이 실이 유전자예요. 아시겠죠? 예, 이 실이. 자, 유전자가 뭉쳐져 있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확대가 되면 어떻게 돼? 켜지면 실이 돼. 그렇죠? 이 실이 유전자예요. 이 실이. 그럼 유전자란 건 도대체 뭐냐? 실제로 유전자를 더 확대 보면 이렇게 생겼어. 예. 네.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유전자들은. 구조가 어떻게 돼요? 줄이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줄이 두 줄이야. 이런 초록색 줄이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 줄이 있고. 그리고 두 줄 사이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두 가지 물질이 딱딱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유전자 이 모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립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한 개씩 뺄 수가 있어. 실제로 유전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네. 이렇게 조립식 구조로 되어 있어. 참 묘하죠. 예. 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림으로 보면, 요건 조금 이따 보시기로 하고, 보고, 자, 우리, 사람 몸을 다 보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포예요, 세포. 세포막.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을 세포핵이라고 불러요. 염색체는 이 세포핵 속에 있어요. 여기 이제 염색체가 나왔는데. 예. 세포핵을 열어보면 이런 염색체가 23개가 들어있어요. 23개가. 예. 그 염색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실이죠. 실은 유전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실 뭉치, 그러니까 유전자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각, 이제 이 염색체가 몇 개라고 그랬죠? 23개. 23개를 키 순서대로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키가 제일 큰 놈을 1번 해서 제일 꼬마가 22번이고 그다음에 23번은 성염색체라는 염색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여요. 저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거예요. 이걸 더 크게 그렸죠. 자. 그러니까 이 줄이 두 개고 두 줄 사이에 네 가지 종류의 물질 색깔로 표현되어 있죠. 파랑, 초록, 노랑, 빨강. 이렇게 해서 이것이 쫙 조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저게 뭘 가지고
두 줄 사이에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탁탁 조립이 돼가지고 쫙 한없이 연결되어 있어. 뭘까?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컴퓨터에 깔려있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 컴퓨터 프로그램, 그 깔려있는 그거를 하드라고 그래, 하드. 하드를 드러내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크게 보면 뭐가 보이게? 하드를 드러내서 확대해서 쫙 보면 뭐가 보이게? 보이는 거라고는 1하고 0밖에 없어. 예. 네. 보면 그냥 예. 네. 네. 1 1 0 1 0 0 1 0 1 0 1 1 1 0 1 쫙 하나씩 0하고 1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거 보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저거를 어떻게 해? 해독을 해요. 아, 이거는 무슨 프로그램이구나. 그러니까 해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글자라고. 네. 컴퓨터가 사용하는 글자는 1하고 0을 어떤 순서대로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그렇죠. 우리가 영어를 모를 때 영어 책을 열면 뭐밖에 없어요? 뭐 전부 다 ABCD 뭐 어쩌고 전부 다 ABCD 모르잖아. 그런데 영어를 배우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러니까 글자는 부호죠. 그렇죠. 기호가 어떤 순서대로 배열이 되면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있도록. 유전자도 글자예요. 세상에. 그럼 이거는 정말 귀신 고칼로럽습니다. 유전자가 어떻게 글자냐? 응. 왜 유전자가 글자라는 말에 귀신 고칼로럽이에요? 여러분, 글자라는 건요, 지절,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사전에 어떻게 해야 돼? 글자를 만들어야 돼.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그거를 다 결국은 다 읽어냈어. 그래서 만든 것을 뭐라고 부르게? 유전자 지도라고 불러요. 응. 자, 지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도는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지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 지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 약 2만 2천여 가지의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유전자가 배열되어 있는 곳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배열되어 있는 위치. 위치가 다르다, 이거죠. 그럼 위치는 왜 다를 수 있어요? 첫째, 유전자가 뭉쳐져 있는 염색체가 23개니까 그 유전자가 키가 제일 큰 1번 염색체 있느냐 또는 키가 세 번째로 큰 3번 염색체 있느냐 또는 키가 제일 작은 22번 염색체 있느냐 그 위치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 예를 들어서 위암이다. 그러면 또는 유방암이다. 그러면 유방암에 걸린 환자의
변질된 유전자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걸 발견하자는 거. 그래서 그거 다 밝혀냈어. 그 밝혀낸 거를 뭐라고 부르게? 유전자 지도라고 부릅니다. 유전자 지도. 예. 유전자 지도. 그 유전자 지도를 잠깐 볼까요? 예. 인간 유전자 지도. 예. 자, 보시면. 지금 현대의학은 이 정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예. 네. 아주 놀라워요. 예. 네. 근데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 발달을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는 데는 이 발달된 이 지식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계속 같은 약 쓰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자,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만 유전자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이 유전자를 어떻게 유전자가 알고 보니까 뭐 하구나, 변하구나. 그럼 왜 변했냐 이런 걸 캐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병원에서는 유전자 변했다고 얘기만 해놓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왜 변했는지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 얘기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뭐예요? 그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생기는 뭐가 있어요? 병이 있잖아요. 질병이. 그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뭐? 증세. 그 증세만 치료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병원에서 받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증세 치료. 그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약을 받았다. 그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술도 하고. 수술을 했다고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돼요? 안 돼요. 지금 이런 판국에 있어. 그런데 지금 참 답답한 거죠, 저는. 유전자가 무엇이며, 왜 유전자가 변질이 됐으며, 그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가. 이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증세 치료만 계속 받아보고 온 거예요. 이제 드디어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뭐야 병도 지금 원인을 모른다고 하고 있지만 정확 뭐를 모르는 거냐면 정확하게 어떤 유전자가 변질돼서 뭐야 병이라는 것이 걸렸는가 그거를 모른다 뿐이지 뭐야 병도 결국은 뭐가 변해서 생긴 병이에요? 유전자가 변한다. 아직 그 유전자를 꼭 집어서 발견해내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유전자가 변질되었다는 것은 그건 확실히 유전자 변질이 없으면 아무 병도 생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 자 염색체를 이제 막대기로 이렇게 길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1번 염색체예요. 1번 염색체는 키가 제일 큽니다. 키가 제일 크다는 말, 제일 길다는 말은 이 1번 염색체
배열되어 있는 유전자 수가 어떻게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그 키가 작아지면 그 염색체에 속해 있는 유전자 수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다 알아야 돼. 어려운 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참 쉬워요. 자, 전립선 암에 걸렸다. 전립선 암에 걸린 사람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가 변했냐? 여기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다. 그리고 녹내장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유전자 변질은 바로 여기다. 알츠하이머병. 다 알 심지어는 알츠하이머병이 뭐예요? 치매입니다. 치매도 결국은 유전자 변질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병이. 옛날에는 뭐 우울증 이런 건 유전자 변질 아닌 줄 알았어. 그거는 마음의 병, 그래서. 천만에. 마음의 병도 결국은 유전자의 변질이야. 자, 그 일란성 쌍둥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 얌체, 미워.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린다니까. 왜 엄마를 미워하면 내 유전자가 꺼질까? 왜 미워하면 꺼질까? 여러분, 너무너무 미우면 살맛 나요,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워서 우리 며느리가 너무너무 미워서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미워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워 죽겠다. 그래서 죽겠다가 쌓이면 병 걸려요. 미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기가 막혀 죽겠다. 그게 유전자가 꺼지는 원인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과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다니까. 기가 막히다. 그렇죠. 미워 죽겠다. 다 우리 마음 아니에요? 속상해 죽겠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번 염색체, 이 대장암이에요. 대장암에 걸린 사람은 2번 염색체상에 위치하는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자, 폐암, 예, 폐암. 그 다음에, 파킨슨 질병. 뭐,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이에요. 자, 또 이제 보면, 심지어는 비만까지도.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유전자가 변하면,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하면,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만도 나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 왜 나을 수 있어요? 유전자가 변하니까 나는 거지. 내가 비만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유전자가 변하지 않았어. 그 유전자가 변하고 나니까 비만에 걸렸어. 그러면 다시 그 원인을 내가 이해를 해서 다시 새로운 생활 습관과 그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뜻, 생각으로 품으면 그 비만 변질된 비만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 비만이 낫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질된 것을 모르고
무조건 많이 먹기 때문에 비만에 걸린다라고만 생각하면 뭐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네? 다이어트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다이어트를 일단 하면, 다이어트 한다는 게 일단 굶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이제 굶으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안 먹으니까. 그럼 다이어트를 하면 비만을 일으킨 유전자가 속에서 변질된 유전자가 하하. 내가 앞으로 이제 영양소가 들어올 때마다 철저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철저히 저축을 해야겠다. 아시죠? 그래서 이 세포들이 지방 세포들이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저축을 해? 지방으로 에너지를 다이어트를 자꾸 굶고 이러면 이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 사람이 요즘 들어와서 이 사람한테 너무너무 흉년이 너무 잘 드네. 그 흉년 들 때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축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방세포들이 좀 들어온다 하면 어떡해요? 저축하는 거야. 왜? 앞으로 흉년 올 때 아껴 쓰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 오히려 실제로 내가 한 달을 다이어트를 했다. 그럼 체중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안 먹으니까. 먹어도 조금밖에 안 먹고 하니까. 그러면 지방세포는 안에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게? 이번 흉년이 끝나기만 해봐라. 이제 앞으로는 내가 저장만 하지, 저축만 하지, 앞으로는 절대로 어떻게 소비는 하지 않을 거야. 왜? 또 흉년이 올 테니까. 이래서 지방세포의 성질이 달라져. 그 말은 지방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달라지니까, 변해버리니까. 이런 간단한 얘기를 모른다, 지금. 그래서 여자들이 불쌍하게 다이어트만 하는 거야.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는 체중이 떨어지죠. 그렇죠? 자, 체중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체중이 60kg. 그 다이어트 하면 한 달을 했더니 45kg가 됐다. 쭉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이제 45kg가 유지될 줄로 알지. 천만에. 저 지방세포는 지금 이제 음식물이 이제 충분히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다 꽉 잡아서 저장할 거야. 이렇게 돼. 그리고 저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쫙 올라가서 옛날에는 60kg까지만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 다이어트 하는 바람에 지방세포가 어떻게, 아니야, 60kg로 유지하면 안 되더라. 68kg. 그럼 68kg로. 그러면 또 이 여자가 또 깜짝 놀래가지고 또 다이어트. 그럼 또 빠지는 거야. 빠지다가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다. 또 먹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돼요? 74kg.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요요 현상이라고. 요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숫자 노릇만 하다가 어떻게 결국 어떻게 돼? 포기.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여자 그가 있어.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런데 하 자기 살 뺐다고 막 폼 잡다가 어떻게? 요요 때문에 결국 포기. 이렇게 돼 있다며. 그 원인이 왜 이렇게 유전자가 꺼졌는지를 밝히지 않고 증세 치료만 하다 보면 모든 질병에 이런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고혈압. 여러분, 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으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약으로는 혈압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왜 약으로는 혈압 못 고쳐? 유전자는 회복시키지 않고 약으로 억지로 혈압만 낮추니까. 네. 그러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 처음에 혈압약 먹기 시작할 때는 10mg만 먹어도 됐어. 세월이 점점 가면 뭐예요? 20mg, 30mg, 50mg.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네. 혈압은 점점 올라가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유전자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지금부터는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비결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뉴스타트는 이게 비결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에요. 뉴스타트는 뭐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원리대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온갖 비결, 하여튼 유튜브 보면, 이렇게 보면, 하여튼 희한한 제목들부터 있어요. 혈압을 고치려면, 무엇을 먹으면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비결 가르쳐 줄게, 이 말이에요. 하나도 제대로 되는 거 없어요. 사람들은 비결만 찾다가 이 원리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도 않고, 나중에 처음에 무슨 비결, 그래서 조금 되는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뭐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 무슨 병에는 뭐에다가 이것만 먹으세요. 무슨 병에 걸렸으면 이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전부 이런 판이에요. 유전자 얘기하는 사람 없어. 왜? 모든 질병. 응? 뭐 때문에 생긴 건데?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건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원리대로만. 근데 우리들의 그 본능적인 습관 자체가 자꾸 쉽게 해결하라 그래. 쉽게 해결한다는 말은 원리를 파고들기 싫어. 싫고, 뭐만 받으면 되니까. 방법, 비결. 절대로 건강에는 비결 없습니다. 건강에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에 비결이 있다면 박수 치는 거예요. 맞아. 왜? 그거는 비결이 아니고 원리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기쁘면 그거를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표현해주고 상대방도 같이 즐기고, 같이 웃고. 그게 유전자의 원리야. 그래서 옛날부터 여러분, 무슨 말이 있어요? 일소. 일소는 뭐예요? 한번 웃으면 웃을 소자예요. 그 다음에 일소하면 일소한다. 한번 웃으면 일소. 그 다음에 일소는 뭐예요? 한번 젊어진다. 네. 그게 일소예요. 거꾸로. 일노. 한번 화내면 한번 늙는다. 그 사람들은 막 지 마음대로 화를 내버려. 네. 마음대로.
왜? 내 마음하고 내 유전자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 내면의 환경. 여러분, 코끼리가, 그렇죠. 내 새끼는 성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유전자가 반응한다니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되게? 예, 유전자가 변해요.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병이란 게 발생해요. 예.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 바에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 마음 먹는 거를 아주 조심해야 돼. 내 유전자를 아주 귀하게 모셔야 된다니까. 왜? 우리의 모든 건강 상황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유전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자, 왜 그런가? 이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점점 앞으로 더 깊이 쉽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유방암 13번 염색체, 여기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에 걸려. 또, 이제 보면, 17번 염색체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냐고 하면, P53이라고 불리는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저 유전자가 잘 켜져서 활동을 잘 하면서 종양 억제 단백질을 잘 생산을 하면 이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아요. 즉, 암세포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종양세포거든.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가, 정상세포가 종양세포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억제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암 환자가 돼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내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종양세포로 변질돼버렸다는 말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변질을 억제해주는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저 유전자가 꺼졌다는 얘기예요. 아주 조직적으로 철저히 우리 몸은 과학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대의학은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에이, 재수 없이 병 걸렸어. 그래. 재수는 과학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재수 없이 병 걸렸다 하고 자꾸 나는 이렇게 왜 재수가 이렇게 없을까? 이렇게 팔자가 사나울까? 맨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유전자는 어떻게 되게?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밝게 살.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유전자야. 실제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 건강에 획기적인 변화가 와요. 네. 그거를 여러분 확신하시고 한번 뉴스타트를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살다 보니까 이 P53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억제를 안 해. 그러면 세포는 암세포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스트레칭 하셨어요? 네. 스트레칭 꼭 하세요. 아주 뭐냐, 스트레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심호흡이에요. 왜? 여러분,
산소는 우리 건강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마 어떤 물질이 있다면 산소도 산소라는 뭐예요? 기체라는 물질이죠. 물질이 있다면 산소보다 건강에 더 중요한 물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가장 우리 건강 유지에 중요한 산소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살고 있어. 산소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호흡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호흡을 깊이 해야 돼요. 그것을 심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심호흡과는 거리가 너무 멀게 살아가고 있어. 심호흡을 안 하면서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성적인 산소 결핍증으로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어. 우리 세포들이 왜 산소가 이거밖에 안 오냐? 산소가 좀 충분히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산소 결핍증과 그 다음에 뭐 결핍증으로 시달리고 있게? 물. 물이 부족해. 물이 부족해.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물을 안 마셔요. 커피 마시고 콜라 마시고. 그렇게 하면 수분 부족증을 더 촉진시킨다고. 여러분, 짜게 먹으면 금방 물이 땡겨요, 안 땡겨? 물이 땡겨. 왜 그래요? 짠 음식이 들어가면 그 소금기가 수분을 뺏어요. 그래서 물 부족 현상을 더 촉진시켜. 그러니까 빨리 물 마시고 싶지, 물이 땡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자, 보세요. 우리 건강에 지금 물질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물질이다? 산소라는 물질이에요. 이 산소는 5분 이상을 내가 숨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5분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물질 또 다른 거 있어요? 없어. 산소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이상을 섭취를 하지 않으면 죽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요, 물이야. 이거를 우리는 가장 충분하게 섭취를 안 해. 여러분, 산소 섭취 안 하는 방법. 안 하는 방법은 어떻게 살면 산소 섭취를 안 해요? 숨을 죽이고 살아 맨날. 가만히 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큰일이야 지금. 숨 쉬어야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호흡이 아주 얕아져 버렸어.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걸 모른다니까. 이런 거는 모르고 비타민 C가 어떻고 그런 거는 비타민 C 알약 같은 거는 평생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아시겠죠? 왜? 채소 이런 데서 다 섭취가 되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짓만 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호흡이야.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투병하고 계실 때는 내 세포들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자주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심호흡의 그 방법은 뭐예요? 내쉬는 심, 날숨이라 그래요. 날숨을 깊이 내쉬어야 돼. 하고 나면 들이쉬는 건 어떻게 저절로 돼버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숨이 안 길어요. 그 심호흡을 쭉 하면 숨이 이렇게 숨이 길어져야 돼. 숨이 긴 사람이 오래 살아요. 아시겠죠? 공 산소를 들이마셨는데 조금밖에 안 들이마신 거야. 예. 네. 숨을 죽이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쉬는 숨도 짧아. 그거밖에 못 산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 가장 우리 건강 유지에 중요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을 하자는 게 뉴스타트예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돈이 안 들어. 산소를 어디 가서 뭐 누가 산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짜야 다. 근데 그건 관심 없어. 그리고 뭐 비싼 것만 찾아댕겨. 아시겠죠? 그 굉장히 어리석어요. 우리들. 지금 뭐를 몰라. 그 다음에 물, 여러분. 화초도 물 안 주면 어떻게 돼? 시들어. 지금 사람들이 다 시들어서 살아. 그 시든 것에다가 또 콜라를 퍼붓고 거기다가 짜고 매운 거 막 먹고. 이러니까 세포들이 시들어서 시들어서 물을 다 뺏겨. 그러니 건강 상태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형편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비싼 거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 없는 게 하나 있어. 없는 게 뭐가 없냐면 건강식품 가게가 없어. 여러분, 그거 있으면 부수입이 괜찮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뭐 좋은 거 돈 주고 사서 이거 좋다더라. 여기에 자기 건강을 걸고 있어. 그러면서 마음대로 화내고, 마음대로 미워하고, 그래서 유전자는 맨날 끄면서 좋은 거라고 뭐 이거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먹는 것은 뭘 먹으면 제일 좋을까? 좋은 마음 먹으면 돼. 이때 박수 쳐야지. 예. 예. 좋은 마음도 공짜요 아니에요? 그게 최고예요. 정말.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떻게? 증오, 분노, 공포. 이렇게 뭐 숨 막혀. 유전자 팍팍 꺼져. 예. 여러분, 건강 법칙은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이 건강 법칙을 진짜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래 가지고 돈 벌리겠어요, 여러분? 네. 네. 그러나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위장 전절제를 받으신 분이 위장이 새로
새 위장이 생겼다니까요. 이거 꼭 거짓말 같은 얘기야.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재생의학에 들어가면 그 이유가 다 나옵니다. 그게 유전자가 이 신비로운 거예요. 뭐야 병도 낫는 거야. 근데 이런 분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고 오시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다 그런 분들이 와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다. 저는 그 증세 치료는 진실의 치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오래된 집 페인트 칠하는 것밖에 안 돼. 그것 보기에는 그러나 속은 계속 낡아지고 있는. 그래서 이 진실을 특히 의학에서는 진짜 진실이 필요해요. 우리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유전자 지도가 있다. 그런데 이 유전자들이 필요할 때는 켜져야 되고 필요 없을 때는 뭐예요? 꺼져야 돼요. 이거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필요한데도 안 켜지면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암 환자들은 그 T세포 속에 그렇죠. T세포 속에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 이거 하나 옮겨 두세요. 다음 거. 자, 이 T세포 안에 이 암세포를 여러 유전자들 중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지는 거야. 그대로 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난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그런데 그 암세포가 생길 때 마다, 그랬는데, 그 암세포 생길 때마다, 내가, 아하,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구나를 알까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뭔가가 안다, 이 말이에요. 알면서, 그러면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맨 가까이 접근한 이 T세포 속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여기서 어떻게 탁 켜지면서 T세포 모양도 변하면서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려.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암 환자야. 잘 하다가 40년, 50년, 60년 그거 잘 하다가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진다. 이게,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등장한, 최고로 중요한 의학 분야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동영상을 보고 끝나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다? 염색체다. 그렇죠? 염색체를 어떻게 확대하면 실이 나온다. 이 실이 바로 유전자다. 이 실을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플라스틱 모형하고 여기 이제 진짜 유전자가 다른 건 뭐가 달라요? 요게 없다는 거예요. 요 동글동글한 저 물질을 히스톤이라고 부르는 특수 단백질입니다. 예. 저 근데 그 진짜 유전자에는 이 히스톤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요. 그 왜 히스톤이 있느냐고 하면 히스톤이 있는 요 부위에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그래서 우리 강당도 들어와서 깜깜하니까 불을 켜는 스위치가 있어요, 없어.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에도 스위치가 있어. 그럼 지금 현재는 이 유전자가 켜져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유전자가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켜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활발하게 생산해가면서 지금 내 몸 안에 생겨있는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하는 그 암세포들을 부지런히 죽여주고 있어. 그러다가 암세포가 다 죽어버리면 그때는 이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계속 켜져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꺼져요. 그 뭔가가 나는 뭐 근데 나는 몰라. 우리 의사도 몰라. 나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는데 뭔가가 내 몸속에 지금 몸속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뭐예요? 아는 어떤 그런 걸 뭐라고 나도 모르는데 의사도 모르는데 모든 걸 다 아는 능력 그거를 전지 전능이라고 그래요. 자, 전지 전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암세포가 다 죽어버리면 이 켜져 있던 이렇게 켜져 있던 유전자가 쫙 하고 꺼져 버려요. 자, 어떻게 꺼지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활발하게 이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자, 암세포가 다 죽었다. 그 다음 단계. 꺼야 된다, 지금. 아, 지금 이 노란색 물질들이 다가오고 있어. 다가오면서 이 노란색 물질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 예, 이 수지, 요거 히스톤 있는 곳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하더니, 그 수지에 가서 딱딱 올라붙어. 그렇죠? 딱 하니까, 유전자가 꺼져버리는 거죠. 유전자 꺼졌어, 자, 그러다가, 자, 이제 유전자 꺼졌어요. 암세포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좀 있다가 또 한두 시간 후에 또 암세포 또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저 꺼진 유전자 그대로 꺼져 있으면 안 되겠죠? 유전자 다시 켜집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와서 자, 암세포가 다시 발견됐습니다. 빨리 이 유전자를 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다시 생산해야 됩니다. 하고 연락이 와. 네. 자, 암세포가 다시 생겼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노란색 물질들이 똑 떨어져 나가면서 꺼졌던 유전자가, 자. 네. 그리고 다 죽이고 나니까 암세포를 또 유전자는 다시 이렇게 노란색 물질들이 와서 다시 붙으니까 유전자는 다시 이걸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 영국에
그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자본주의. 예. 그래서 물가는 무엇에 의하여 조정이 된다?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이 여러분 유전자 지도를 보셨습니다. 그렇죠? 이 유전자 지도는 보면 각종 질병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온갖 뭐 없는 병이 없어요. 자, 유방암에 관여하고 있는 유전자도 여기저기 유전자가 여기저기 있어요. 자, 췌장암, 그렇죠? 크론시병 있는데, 자, 이제 이런 여기 보면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런 것을 발견한 이 유전자 지도가 완성된 것이 언제냐면 예 2003년 예 유전자 지도 인간 게놈 지도 게놈은 유전자를 학술적으로 얘기해 게놈 지도가 사실상 완성 그게 2003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국립 인간 게놈 연구소 콜린스 소장은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전자 지도가 예정보다 2년 빨리 완성됐다며 한때 신만이 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이제는 누구도 읽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해독을 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난리가 났습니다. 오케이. 우리 인간이 이제 유전자를 다 알게 됐으니까 이제 모든 질병을 우리 마음대로 쥐락, 펴락 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질병은 끝이야. 왜? 유전자를 누가 쥐락펴락 할 수 있으니까? 유전자에 대해서 구조고 뭐고 다 알아냈어. 이제는 읽어. 그래서 이제는 모든 질병을 현대의학이 다 고칠 수 있다. 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그러다가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도 조용해. 왜 그렇게? 왜 조용해? 여러분,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거, 그 노란색 물질이 와서 스위치에 붙고 떨어지고 하는 거를 과학자들이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후성 유전자 의학을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누구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 차원이 아니야. 이거는 초인간 차원이에요. 초인간. 이거는 전지전능 차원이지. 인간 차원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질병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요거 이제 염색체들이에요. 요 부분은 켜졌고, 시꺼먼 부분은 꺼졌고, 자, 우리 유전자 안에 in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 안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고스트가 있는 것 같다. 고스트가 뭔지 아세요? 귀신.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귀신에 의하여 조절됐다. 그러니 어떤 신적 차원이다.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설명 불가능한 부분을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아, 그럼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제는 기술적으로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초인간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코끼리가, 아하, 내 새끼들은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이 어떻게 유전자까지 연결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단합니다. 박수 치고 웃으면 돼. 아시겠죠? 예. 네. 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뭘 가져야 돼?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 돼. 네. 아는 것이 무엇이다? 아는 것이며. 이걸 모르면 멍청. 모르겠네. 뭐, 불치병이라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이러면 가는 거야. 그러나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 유전자는 변한다. 지금 후성 유전자학이 그거를 밝혀내고 있다. 무엇에 따라서? 내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건강은 변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 헤드. 야.